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우리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12회 네. 우리 W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우지훈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야. 네. 아니 지금 사실 우리 우지훈 마스터한테 네. 막 듣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부만 앞에 10분만 남아가지고 아, 지금. 진짜요? 네. 우리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아니, 확실히 우리 안 그러면 다음에 네.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와 뒤에 진짜 클라이막스 몇 가지 더 있는데. 어떡하죠? 네. 자 아무튼 나의 네. 중심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꿈인 것 같아요. 꿈. 네. 꿈. 나를 살게 하는 힘. 자. 꿈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꿈은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 네. 희망. 희망.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희망들이 없으면 네. 오늘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저는 그걸 계속. 지금도 항상 생각해요. 내가 다음 뭐 할까? 뭘 아. 하고 싶은가? 네. 예. 그 생각으로 사니까 그게 삶의 원동력이니까 저의 중심은 꿈인 것 같아요. 자, 정말로. 그러면 예. 제가 이제 궁금한 네. 게 그 네. 뒤에 이제 네. 그러면서 저도 만나게 되고 네. 같이 이제 공중파에서 맞아요. 방송도 같이 하게 됐었고 그때 우리 아침 방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방송한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맞아요. 강의. 도대체 네. 스피치 쪽에 강사로 도전하게 된 건 어떤 계기였어요? 그 6개월이 저를 살렸어요. 그 6개월 동안 방바닥에 뒹굴 때 그때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그 책도 네. 만났고 그때 저의 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 거죠. 과연 방송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저는 방송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 스피치 강사가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방송인 출신의 스피치 강사가 없을 때였어요. 거의 롤 모델로 삼을 사람도 없었는데 그게 떠올랐던 이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말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카데미에서도 말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 스피치 학원을 다녔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 당시 스피치 학원 가면은 나는 할 수 있다 막 외치고요. 정말로 학원에 두르고 나가서 막 하는 네. 거 있었잖아요. 학원에 거.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아 진짜로? 노래 진짜 못하는데 앞에서 막 노래도 시키고 막 율동도 시키고 스피치 막 시키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아 스피치라는 것도 훈련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네. 그 말을 못하던 그 아이가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 4, 5년의 방송 경력이 생겼잖아요. 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말을 못하던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네. 내가 더 그 마음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스피치 학원들을 검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네. 원장님을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네. 네. 저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스피치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이 좋아하셨어요. 네. 네, 가능성을 보시고 잠깐 한 두 달 정도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마치고 작은 학원에서 스피치 네.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26에서 7 넘어가는 그 시점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강의의 비중은 아주 적었죠. 네. 방송이 컸다면 방송 위주였다면 네. 시간이 갈수록 강의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방송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달란트는 방송이 아닌 강의구나라는 사실을 하면서 늘 느꼈어요. 정말요. 그럼 예. 방송하고 네. 강의랑은 네. 사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어떤 내가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인지도가 높아지잖아요. 사람들 길 가면 오 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네. 사실 강의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럼 방송과 강의에 어떤 매력의 차이가 어떤 거든 어떤 게 있던가요? 확실히 있었어요. 네. 방송은 남이 써준 원고를 토대로 그 안에서 그 역할을 맞아. 잘 표현하는 그냥 배우였다면 네. 강의는 내가 연출자이자 네. 기획자이자 배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미리 다 준비하고 내 의도대로 그 앞에서 마음껏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방송에서 제가 참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순발력이나 재치가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항상 느꼈거든요. 근데 강의는 네. 유머마저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유머마저도 준비해서 네. 사람들을 웃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네. 우지훈만의 강의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강의 스타일은 네. 어떻던가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 짜고 나왔나 봐요.
꼭 안 받아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네. 하여튼 저도 되게 많이 배워봤는데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알잖아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걸 보통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영어도 보면 저는 물론 원어민 강사분들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어민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쉬운데 왜 그걸 못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잘 집어서 네. 잘 세부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죠. 그럼 우지훈만의 강의를 네. 할 때 네. 내가 청강생들한테 나는 이걸 핵심을 가지고 강의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강의 주제마다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강의는 네.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를 사실 제일 많이 했어요. 보이스 컨설턴트 우지훈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을 네. 제가 제 나름대로 체계화를 만들어서 우지은만의 보이스 트레이닝을 만들었어요. 야, 네. 그래서 그걸로 강의를 했고 굉장히 강의할 때마다 반응이 좋았고요. 네. 사실 무명의 방송인, 네. 무명의 강사였던 제가 네. 그래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는 네. 책을 쓴 거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노트에다가 정말 수십 번 썼어요. 네. 책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네. 그리고 강의를 한 5년 정도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권의 책이 딱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전 책이 어떻게 출판이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요. 그리고 출판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그냥 쓰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2009년 2월에 어느 날 네.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였어요. 어머, 나 그 하우스 아는데. 네. 저희가 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일반인을 위한 네. 보이스 트레이닝 책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를 찾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듣는 순간 아, 기회가 왔다. 운명이다. 이런 네.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요. 제가 기획안을 쫙 만들어서 출판사 갔죠.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쪽에 생각하고 있던 기획과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딱 맞았어요. 와. 그런데 책을 한 번도 써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위즈덤 하우스 그 당시 지금보다 더 큰 대형 출판사였거든요. 써봅시다. 하지 네.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샘플 원고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샘플 원고를 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써서 보내놓고 기다렸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우 선생님 네. 글을 잘 쓰시네요. 어머. 한번 해봅시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강남역 근처였거든요. 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강남대로 사람 많은 데를 막 울면서 걸어갔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로. 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정말 그 출판 이 확정되는 그날이 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고 집에 가서 네. 막 울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막 외치면서 남편 붙잡고 막 울었어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책 썼고 책이 나왔을 때 제 노트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야 된다. 네. 베스트셀러가 돼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교보문고 가서 네. 베스트셀러 코너를 맨날 이렇게 쳐다보곤 했어요. 저기 내 책이 딱 서 있는 책이 딱 있다. 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2주 만에 1세가 다 팔렸어요. 와. 다, 네. 네. 목소리 누구나 바꿀 수 있다. 네, 목소리 누구나 바꿀 수 있다. 네. 그치. 2주 만에 1세 다 팔리고 계속 2세, 3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오. 지금도 팔리고 있죠. 지금도 팔리고 네. 있어요. 인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오, 부럽다. 네. 부럽다. 네. 난 그 인세를 책이 받아본 적이 없어. 제 인생을 사실 바꾼 책이에요. 네. 그리고 책을 쓰고 났더니 많은 독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교육원은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하면서 아 나의 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죠. 네. 근데 그냥 마흔 넘어서 그냥 그쯤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수많은 독자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 그의 겨울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사업은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네, 네. 모르는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태어나서 무엇이 미칠 것처럼 하고 싶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나운서 될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미칠 듯이 하고 싶었어요. 혼자서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사당과 강남 일대의 사무실은 다 둘러보고 다녔어요. 맞아, 맞아. 네, 그렇게 해서 W스피치 2010년 3월 네. W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탄생하게 됐고 또 재미있는 일화는 첫 수강생이 누구였냐면 제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던 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회사를 설립할 건데요. 지금 등록하시면 2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8명의 독자들이 20% 할인된 46만 원을 학원이 이렇게 형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를 그냥 믿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야. 그렇게 8명의 독자로 두 개의 클래스 보이스 트레이닝 반을 만들고 시작이 된 게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죠. 지금 몇 명 정도를 수만 명의 네. 수만 명의 네, 그럼 궁금한 네. 거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사실은 말씀을 다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못한 사람들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네. 과거에 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네. 비웃음을 당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네.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네. 실패했던 좋지 않았던 경험을 네. 성공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또 훈련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스피치 교육원을 찾아오셔서 네. 제대로 배우면서 그 안에서 막 격려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앞에서 발표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네. 생기는 거예요. 맞소.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야 오늘 네. 저 지금 이거는 진짜 이거 지금 꼭 하실 거예요? 아니 사실은 네. 이렇게 소음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준비해서 본인이 준비한 틀에서 벗어나면 되게 당황해하고 네,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엉뚱한 질문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거기 벗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고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네. 한 1분 안으로 네. 1분 안으로 답변해 주세요. 1분 안으로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갑자기 몸을 만드셨어요. 아, 네. 저 페북 한번 보세요. 이분요. 이 배에 복근 있는 여자예요. 아니 운동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진짜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셨고 네. 운동은 왜 도전하신 건지 옛날에 몸짱 아줌마 사진을 보고 되게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몸짱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야. 있었고요. 3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처지고 탄력을 잃어가잖아요. 그런 제 몸을 보는 게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30대가 가기 전에 도전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고 이 운동 습관을 평생 이어가자 이 목표를 세웠고요. 저는 목표가 딱 생기면 주변에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5개월 동안 오전엔 네. 이 책 쓰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5개월 동안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주구장창 먹어가면서 네. 몸을 만들었고 저는 그 사진 찍는 날 느꼈어요. 내가 진짜 독하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 선수들은 진짜 사진 찍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수분을 안 먹어요. 예, 수분 조절을 네. 해요. 예, 근육을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어디랑 화보 뭐 계약맺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24시간 동안 먹지 않고 꼭 참고 네. 사진 촬영도 한 5-6시간 해요. 그거를 정말 힘 꽉 주면서 촬영을 해서 네. 결과물이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네. 멋지게 페북에 올려서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몸짱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제 거울 그러니까는 화장대 앞에 옆에 붙여놓고 제가 제 사진 보면서 자극받아서 아침마다 운동해요.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지은 마스터의 이야기 정말 들으면 들으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은 마스터의 몸매가 궁금하신 분은 페이스북에 우지은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영석 마스터, 이영석 대표도 바로 찾으셨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즉시 만드시 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볼 네. 때까지. 네. 이제 장난이 아니네요. 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우지은 마스터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우지은 마스터 시작하기 전에는 아, 이 사람이 누굴까? 근데 아마 이 시간 딱 지나시고 나서 나 이분에게 나도 한번 미션을 한번 받아서 나도 이분에게 도전을 통해서 어떤 그 작지만 그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다. 아까 성취감이라는 얘기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우리는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 너무 큰 성공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 하나 성취감을 맛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나는 우리 우지훈 마스터에게 꼴통 미션을 도전하겠다. 자, 어우 남자 분 지금 세 분. 자, 일어나세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자, 손 드신 분 일어나세요. 네. 네, 일어나세요. 자, 다섯 분. 자. 우선 우리 다섯 분 이 오른손 올리는데 용기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다섯 분 하늘을 향해서 가위바위보. 오케이. 네, 남자분 한 분, 여자분. 자, 남자분 나오세요. 오세요. 자, 본인 소개. 자, 본인 소개. 전 25살 방배동 살고 있는 문진빈이라고 합니다. 문진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가 궁금하십니까? 방배동이라 옷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자, 자. 뭐가 궁금합니까? 궁금한 점이요? 제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저도 강의하고 이런 곳에 잠깐 나가고 있는데 말이 좀 트이는 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또박또박. 돈 내고 배워 이 새끼야.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그래? 나 이 새끼 진짜. W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돈을 가. 돈을 내. 가야겠네요. 네.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떨 때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좀 말이 좀 흥분하거나 하면은 기분 좋거나 하면은 좀 막 뱉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건 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강의를 준비해 강사로서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꿈이 아닌데 네. 제가 지금 뷰티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있지만 말을 할 때 이게 흥분하거나 하면은 좀 더듬거나 아니면 좀 안에서 목소리가 머무는 스타일이라서 그거에 대해 고민이 많이 오케이. 있어요. 자, 목소리가 안에서 해서 이렇게 멀리 못 나간다. 좀 네. 전달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 자. 저분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30일 완성 목소리 트레이닝이라는 20% 할인이야. 네. 언제 입금시켜? 제 책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온 워크북이에요.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된 워크북인데 거기 있는 이제 호흡부터 발성, 발음, 오늘의 낭독까지 모든 내용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한 걸 들으면서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네. 돼요? 네. 거기서 나온 제시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지금 다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따라하면 지금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확 트이는 건 어렵지 않고요. 네. 발음도 금방 교정이 돼요. 오케이. 걱정 마세요. 자, 30일 완성 목소리 트레이닝 구입하세요. 오케이. 미션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이 책을 선물 드릴 거예요? 네. 와. 자, 이 책을 선물로 드리는 대신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우지은 마스터의 스피치 시크릿이라는 새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이거 지금 나온 지 정말 이거는 일주일도 2주도 안 됐어요. 자, 이 선물 받으면서 바로 네. 바로 30일 완성 목소리 트레이닝이라는 책 구매하셔서 인증샷 찍으셔서 저희 꼴통쇼 페이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네. 거기에 올리시면 돼요. 알았죠? 네, 하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해야죠. 꼭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왜 기분이 나쁘지? 너 스피치 배우기 전에 먼저 맞아야겠어. 그러니까 너 스피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맞아야 발음이 제대로 나와. 왜 나 말을 더듬게 해. 자, 우리 문진빈 님께서 우리 꼭 신빈이요, 신빈. 그럼 똑바로 얘기를 하던가. 자, 문신빈 님께서 자, 여러분 멋진 목소리 갖게끔 여러분 용기를 주십시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지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우지현 마스터께서 끝으로 네. 하고 네. 꼭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그거 봐요. 저도 말을 덮잖아요. 그죠? 네. 이게 쉽잖아요. 자 네. 끝으로 인사 겸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많이 상상하시고 그리고 꿈꾸시고 그리고 가슴속에 있는 그 꿈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자 우리 우지현 박사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현 우지